안녕하세요, 보브브릭입니다. 예전에 레고 크리에이터 1025 포르쉐 911 터보 박스 아트 스파이샷이 돌아다녔죠. 그 당시에 이 소식을 영상으로 올리려다가 너무 정보가 없어서 좀 더 정보가 들어오면 만들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기습적으로 레고 공홈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개된 포르쉐 소개 및 초회 한정 구매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레고는 예전부터 포르쉐 제품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모델은 레고 테크닉 4206 포르쉐 911 RSR과 레고 스피드 챔피언 75895-1974 포르쉐 911 터보 3000형이 있고요. 지금은 단종되었지만 가장 유명한 레고 테크닉 4206 포르쉐 911 GT3 RS와 75912 스피드 챔피언 포르쉐 911 GT 피니시 라인, 그리고 75910 포르쉐 918 스파이더 등도 있습니다. 전부 테크닉 아니면 스피드 챔피언 라인업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초로 크리에이터 엑스퍼트 라인으로 출시가 됩니다. 크리에이터 엑스퍼트 라인으로 출시가 된다는 이야기는 스피드 챔피언처럼 장난감 같은 스타일도 아니고 테크닉처럼 기능성 위주로 설계되어 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시가 주목적이므로 좀 더 디테일을 살려서 디자인됩니다. 이번에 출시가 되는 1025 포르쉐 911 터보 그리고 911 타르가의 기본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품수는 1458피스고요 대상 연령은 18세 이상입니다. 가격은 179,900원이고요 출시일은 2021년 3월 1일입니다 크기는 길이 35cm, 폭 16cm, 높이 10cm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요, 길이가 35cm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참고로 레고 테크닉 42056 포르쉐는 57cm였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너무 길어서 수납장에 똑바로 못 넣고 기울여서 전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35cm면 전시용 크기로는 최적인 듯 합니다. 박스 아트를 먼저 보시면요, 18세 이상 성인용 제품으로 역시나 어두운 계열의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요즘 레고에서는 구매력이 있는 성인용 제품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머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나온 보테니카 컬렉션이나 모듈러 컬렉션처럼 베이클 컬렉션 카테고리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번에 출시됐을 때 따로 언급이 없었던 걸로 봐서 그냥 루머로 그칠 모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동차를 좋아해서 따로 자동차 카테고리가 나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1025 포르쉐 911은 3월 1일 출시가 되지만 지난 7.74일 닌자고 시티 정원처럼 레고 코리아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VIP 회원을 갖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사전 주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문만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제품도 먼저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레고 공홈 VIP 회원이시라면 꼭 사전 주문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초회 한정 패키지도 증정이 된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주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늘었습니다. 초회 한정 패키지 내용물은 카드 지갑과 포르쉐 사진 4장인데, 현재 나오는 포르쉐 911 광고를 기반으로 레고 모델 사진이 인쇄된 것입니다. 초회 한정이라 조기 매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문하실 분들은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25 포르쉐 911은 트윈원 타입으로 기본 본체는 거의 같지만 부속품 부품 교체로 911 터보와 911 타르가의 두 개의 기종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롭게 프린팅된 계기판과 조향이 가능한 스티어링 휠, 그리고 움직이는 변속 레버와 핸드브레이크를 포함한 내부 인테리어는 두 세트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체 디자인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차량 지붕과 뒷면 유리창입니다. 또한 911 터보 모델은 911 타르가보다 리어 엑셀의 트랙 폭이 더 넓기 때문에 리어 팬더도 더 넓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서로 다르고요, 언뜻 보기에는 타이어 인치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15 포드 머스탱처럼 간단하게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911 타르가는 터보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도 다릅니다. 번호판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미국 뉴욕 버전과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버전, 그리고 일본 군마 버전이 들어있는데요. 참고로 독일 슈투트가르트 버전은 포르쉐의 본사가 슈투트가르트의 교회인 주펜하우젠에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버전은 왜 군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도어는 사진과 같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게 디자인되어 포르쉐의 매력을 더욱 잘 살리고 있습니다. 두 개의 반대쪽 경사면을 이용해 멋지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 모델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레고 911도
많은 곡선을 사용했지만 실제 모델하고 비교하면 창문도 더 각이지고 차체도 매끄럽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내구 구현율도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서 실제로 바로 옆에 포르쉐 차량을 두고 비교하지 않는 한 그렇게 신경이 거슬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3월 1일에 새롭게 출시될 레고 크리에이터 엑스퍼트 10295 포르쉐 911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 사이에 생산된 올드 클래식 포르쉐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인 자동차 매니아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레고 테크닉이나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로도 나왔지만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만의 독창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출시가 되면 분명 시장에는 뜨거운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